대구 광역시 서구 상리동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곳에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와 함께 이곳에 있는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바이오가스상에 나오는 CO2와 CH4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산업용 가스인 H2, 수소와 CO, 일산화탄소를 전환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이곳에서 실증을 보임으로써 향후에 산업군과 바이오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게끔 실예를 구축해서 실현한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소 추출 방법은 천연가스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소 추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플라즈마 탄소 전환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즈마란 기체, 액체, 고체 다음의 상태로 이온화된 가스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 수소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CO2, 이산화탄소와 CH4, 메탄이 매립지 사이트, 바이오가스 사이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오는 발생한 가스를 저 앞에 보시면 노란 파이프가 CH4, 메탄 파이프고요. 저 파란 색깔이 CO2, 이산화탄소 파이프입니다. 먼저 메탄, 이산화탄소 등을 포집합니다. 네, 이쪽 탱크에 가스를 모아지게 됩니다. 이 모아진 가스는 두 가스를 합쳐서 혼합되어 있는 가스를 저희 탄소 전환 장치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탄소 전환 장치에 투입하는데요. 저희 여기 탄소 전환 장치를 통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요.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가스를 저 뒤에 있는 탱크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분해되면서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탄소 전환 장치를 통과한 화학 반응 일으킨 가스는요, 이쪽 탱크에 모아지게 되고요. 이쪽 탱크에는 혼합가스라는 신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신가스를 바로 산업용 가스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연료전지를 보내서 이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로 수소를 보냅니다. 수소차에 직접 주입해서 연료할 수도 있고요. 또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 소스로서,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 차원화한 건데요. 이 기술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4,0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고요. 이 처리한 용량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는 연간 46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그거를 원료로 해서 수소를 만든다는 그린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수소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